집이냐. 억울한 사람이 누굽니까? 억울한 사람이 원균이죠, 원균. 이순신을 영웅으로 만드는 소독으로서 원균이라는 사람이 실제 이상으로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공신 세 사람을 정했습니다. 임진왜란에 제일 공을 많이 세운 세 사람을 조정해서 세웠는데 누구냐? 권율, 원균, 이순신입니다. 그러면은 역적 명단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어떻게 3대 공신 중에 들어갔느냐? 그것은 그 뒤에 후세 이순신을 높이기 위해서 원균을 너무 악당으로 만들었다. 특히 이 문학하는 사람들이 역사성 아니로 그걸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12.12 사건 이제 30년 지났으니까 여기서 활동하고 하는 사람들을 다 그 사람의 역할을 역사적으로 평가를 해주면서 다 말살하지 않고 한국 역사에서 하나의 그 재밌었던 하나의 스토리로 이렇게 편안하게 가르쳐 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구사단 참모장 구창래 대령에게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의 문제는 구창래 씨는 나중에 대장까지 진급합니다. 부단한데 근데 지금 30년대에 어디 출동한다는데 어디 출동해야 되는 거야? 구사단 30년대에 어디 출동하는 거냐? 어디 출동시키는 거야? 연대 출동합니다. 근데 뭐 출동한다는 건 무슨 소리야? 연대가 말입니다. 어? 연대 출동합니다. 지금 부산 30년대에 저 삼성이 거기 출동한다고 전화가 왔는데 연대 출동합니다. 그 사람이 그 지상에 없어? 네, 연대 출동하라는 말을 없습니다. 그럼 어디 출동, 거기 출동하는 게 있나? 여보세요? 네. 그 출동하면 안 돼. 예. 네. 그게 그 출동하게 가는 거지. 그 가만 안 되는 거야? 네, 일단 다 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건영 장군은 자기가 명령하면은 연대장 출동 안 할 필요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봐요. 그러나 이게 격동기에는 명령이 안 먹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장군사령관 출동하지 말하면 안 해. 그런데 저 사람이 세 분, 네 분 출동 안 합니다 했는데 그 사이에 열심히 출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결정적 순간에 허위 보고한 거 아닙니까? 군대 출동하면서 출동 안 한다는 보고를 하면은 이거는 쿠데타입니다, 이게. 그 한 사람이 그 뒤에 아까 말한 대로 대장까지 됐죠? 대장까지 됐는데 요게 12.12 사건이 뜬지는 굉장한 고민거리죠. 그러면은 저렇게 한 사람이 대장까지 승진한다? 그럼 그 부하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해도 하는 아주 고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12.12 사건이지. 그래서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하나의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지금도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저런 것을 잘 아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군의 이 정상화를 위해서 이 12.12 사건이라는 큰 고민덩어리가 있었는데 지금 형식상은 12.12 사건에 가담했던 사람은 일단 다 군사 반란자라고 우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했고 그에 따른 또 옥고를 치료해가지고 다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그 뒤에는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인 곳으로 이렇게 휩쓸려 드는 것은 비교적 적었는데 좌파 정권이 들었으니까 이번엔 또 좌파 정권 밑에서 헌법과 반대하는 행동을 막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항명과는 더 질적으로 더 문제가 있는 짓을 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도 그대로 있고 특히 한미연합사의 해체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아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방면에 한국군에 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국군은 장교단이 결국 그 명예를 지켜야 되는데 한국 장교단이
오로지 헌법과 국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행동할 수 있을 때까지 가야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데 고민거리가 되고 싶다. 이 테이프는 한 90분짜리 테이프인데, 그 맨 마지막에 아주 희한한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맨 마지막을 한번 테이프가 끝나는 맨 마지막. 저는 보안사 대령하고 어디 정보기관에 있는 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전화하면서 지난 밤에 있었던 데 대한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승화 개말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벌써 가속은 어쩌고 존칭다 그러면서 저 대화에 무슨 애국심이 느껴집니까? 나라 걱정하는 게 느껴집니까? 이 기회에 당신 대령에 바로 뭐 준장 다는 게 어때? 뭐 옆방으로 들어가는 게 어때?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걸작이죠. 출세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편안히 있으면서 만두하고 소주 먹는 게 제일 편하다. 만주. 이게 이 테이프를 들으니까 이게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그게 나는 곧 1979년 대한민국 군 장교단
너의 한 단면입니다. 이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한 단면. 우리 장교단이라는 게 이게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난 61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켜낸 가장 위대한 조직이에요. 그러나 이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저런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도덕입니다. 도덕. 그러니까 기사도, 사무라이, 화랑도란 게 바로 그런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명예를 계속 제일 중요한 것이죠.